네, 안녕하세요. 범퍼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할 것은 이제 PStudio 새로운 버전의 MITRE 테크니큐라는 항목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Studio는 이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는 시켜줬는데 우리가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P 구조를 가지고 기초 정적 분석을 할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이전에 뭐 P 뷰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스트링이라는 그런 여러 도구들이 같이 합쳐진 그런 도구여가지고요. 저도 현재 악성 코드 분석을 할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데이트된 버전을 보면은 현재는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DLL 파일을 한번 불러왔습니다. 어차피 DLL 파일 같은 경우에도 P 구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import table 정보하고 그 다음에 string 정보, 그 다음 virus total이라는 그런 항목들과 서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번에 MITRE technique라는 이렇게 항목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T1497, 뭐 T1106 이런 식으로 번호가 이렇게 구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가 이제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1497 같은 경우는 이제 sleep, 그 다음에 T1106 같은 경우는 create process라는 그 스트링 정보에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것들이 이제 뭐 정확하게 다 이렇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현재 제가 보는 결과로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요 함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MITRE 테크니큐 쪽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MITRE 같은 경우에는 조직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 기관 쪽에서는 1958년에 이제 비영리 단체로 이게 설립이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워크라고 할까요? 방법론. 예, 그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런 매트리스 방식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제 침투 가정들, 예, 그런 침투 가정들과 그 다음에 대응하는 방법론들이 이런 식으로 다 항목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어떤 것들 침투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어를 우회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보들, 중요한 정보들에 접근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들어가서 리터널 무먼트, 어떤 공격의 내부 침투를 하고 난 뒤에 근접 네트워크의 어떠한 연결고리를 통해서 다시 또 계속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침투 과정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큰 항목과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우리가 보통 이제 모이킹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볼만한 그런 정보들이 이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면은 초기, 지금 현재 초기 어떤 부분은 초기 액세스 단계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가지고 실제 이제 침투를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투하고 난 뒤에 이제 종속적으로, 이게 계속 지속적이죠. 지속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연결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펄스 댄스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정보들을 접근하는 부분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덤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을 어떤 메모리 정보에서 덤프를 한다거나 이런 정보들이 이쪽으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안에 또 상세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의 SAM 파일들 그 안에 요것들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또요 안에 방법론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얘를 누르면은 또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다 이제 링크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공격을 할 때, 요것을 모이킹을 할 때, 요 방법론들을 여러분들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최근에 이제 뭐 침해 사고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 기반의 어떤 보고서를 쓸 때도 바로 요 방법론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T 여기에 이제 번호들이 생겨져 있는데 요거는 실제 APT 공격했던 그런 사례들이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요거 문서들만 보더라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저도 이제 거대한 문서 정보들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때 요것들을 참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넘버 값을 찾으면 돼요. 1497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일 쉬운 것은 위에다가 이렇게 T1497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환경, 샌드박싱에 대해서 우회하는 부분들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요 악성 코드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요 악성 코드가 현재 슬립이라는 함수를 쓴 이유는 이 안에서 이제 가상환경에서 얘가 실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악성 코드 입장에서는 아 얘가 분석하도 얘 분석을 하고 중간에 슬립을 줘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행하면은 당연히 여기 분석에서 이제 뭐한 10초, 20초 분석하다가 얘가 실행이 안 되니까 실제 이제 그 안에서 검색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회를 한다라고 해서 슬립 함수가 그 안에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악성 코드로 이제 의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아주 정확하다고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죠.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지만은 어느 정도 매칭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P스튜디오에서 요것이 이제 참고 그 추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요 MITR이라는 테크니큐에 대한 이런 반복론 과정이고 같이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분석하거나 아니면 모의해킹을 수행할 때도 다시 강조하지만은 요것들을 예, 참고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